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 보십시다. 네, 그런 의미에서 판소리 흥보가를 주제로 해서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여러분께 좋은 기운을 나눠드릴까 합니다. 오늘 공연에는 판소리는 물론이거니와 가야금병장 그리고 민요 거기에 또 서도 굿소리까지 좋은 우리 전통 예술을 가득 담아서 하나의 선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치고 힘든 요즘 우리 선생님의 좋은 소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명나는 소리로 기운 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경상 충청 전라 삼도 어른에 박씨 형제가 살았는데 놀부는 형이요 흥부는 아우였다. 사람마다 오장이 육보로 돼이 놀부놈은 오장이 칠보던 것이었다. 어찌하여 칠보인고 허니 왼쪽 갈비 밑에가 장기 궁짝만하게 심술보 하나가 그냥 들어붙어가지고 밥만 먹고 나면 심술 공부를 일삼는데 꼭 이렇던 것이었다. 대장군 방 벌목은 상살방에 이사곤 호구방에다 집을 짓고 붉은 돈대 부채질 이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다는 가는 양반 재물 심을 끌었다 해가 출입만 하야 돼야지 새끼 낳듯 자식들만 그냥 풀풀이 낳아지 끼는 꼴더 이상 내 눈꼴이 시어서 봐줄 수가 없다. 그러니 오늘부터 네 처자식들 데리고 내 집에서 썩 나가거라. 그때의 흥부 제비 원큐 박씨를 입에 물고 멀리 조선을 나오는 뒤꼭 이렇게 들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연속 말아보고 황루를 올라가니 화합 일곱 불후반
박홍보 내외는 밤을 추석은 돌아오고 먹을 것이 없어 박이나 한 통 따서 박속이나 끓여 먹어볼까 하고 박을 한 통 들여놓고 타는 뒤 시리로 실원 Oh,
나 지와 가둔데 얼씨구나
세상이 낙향을 했는가 하면 난 거들먹거리고 잘 사는구만. 내가 이 집에다가 그냥 불을 확 풀어버려! 이놈을 한번 불러볼 바에. 네 이놈 흥보야! 흥보야! 누굴 찾아오셨는지요? 이 집이 박흥보 씨 댁이 맞는가요? 그럼요.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서 흥보란 놈 나오라고 그래. 아니 어디서 어디서 왔다는 거야? 이 놈 나오라고 그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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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느냐? 밖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요. 많이 보고 이놈 저놈 하고 야단이랄게요. 아니 그냥 반 뭐냐 이거 어떻게 생겼느냐? 예! 대가리는 보원이 대가리 소리 내는 대가리 두둥이 뒷둥이 오가지 즐겨오르고 욕심과 심술이 아주 그냥 덕지덕지 붙었습니다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 예. 어서 들어가거라. 시숙님 건너오셨습니까? 아, 쫓겨날 때보고 지금 본 게 미꾸라지가 용두였네. 잘 계셨소? 아, 예. 흥분한 놈 좀 나오라고. 예. 지랄이! 형님, 아 형님을 뵙사기로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눈물이 나옵니다요. 어시고 참네. 아이고, 아이고 참 지시지. 앉았다 이봐. 여보 마누라, 예. 형님 오셨으니 오늘 주안상 좀 내오시오. 예. 마누라. 이야. 건너오시는 데는 불편치 않으셨습니까? 체크라인도 말고. 마누라, 여기 앉아서 형님께 약주 한 잔 올리시오. 예. 흥보야, 예, 형님. 너는 내 동생이라 내 속 잘 알지. 예. 나는 초상마당에 가서도 권주가 없이는 술 안 마시는 거 잘 알지. 아, 형님 언제 이 좌석에 누가 권주가 한단 말씀이옵니까? 야 이놈아, 권주가 올 사람 따로 있다더냐? 네 마누라 맥주 조롱 목에 꾸민 짐에 권주가 한 꼭대기 시켜 이놈아. 여보세요. 시숙님 여보 여보 아주머니 이스더르와 권주가 라는 터분 운천지 어디가 보았어. 꼭 자세를 너무 마시오.
마누라. 아이고. 마누라. 예. 마누라. 마누라.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너 내가 오면 저렇게 하라고 시켰지. 아, 가자. 너. 아이고. 아이고 뚝뚝 타 뚝뚝해. 아이고. 그걸 먹고. 야 인마. 좀 못 쓰고 갖다 버려. 아이고 형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버리시랍니까? 버려. 내가 시켰다니까 버려. 얼씨구. 철이 없어 그랬어. 그려 그려. 그런데 여자는요 턱 조각이 수염이 안 나는데. 그렇습니까? 참 그건 그렇고 말이오. 내가 요새 소문을 듣자 하니 너 밤니슬 맞고 댕긴다면서? 밤니슬이요? 도적질 말이오. 도적질. 내가 그리 듣자 하니 이놈이 밤낮으로 처자들을 남세우고 도적질을 나눈다니. 재미 미쳤던갑다. 예, 그래서 그 박을 저 동편 처마 끝에다 토닥토닥 심었더니 아 박이 세 통이나 큰 것이 열리지 않아서 심었음 깨 열렸을 테지. 그런갑고. 근데 작년 추석에 8월 추석은 다 되어가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우리 마누라랑 그 박을 딱 쪼개서 그 바가지를 긁어먹을 생으로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톱을 걸고 샥! 갈랐더니 말이지요. 갈랐더니 뭐 그 속에서 구렁이 나오디야? 아니요 형님. 웬 괴짝 두 개가 쑥 붉어집니다. 한 귀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아 쌀이 하나 소복하고 또 한 귀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아 톱이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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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소자가 되었지 소자가 어찌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박통속에서? 박통속에서요? 박통속에서? 박통속에서요? 박통속에서? 박통! 얼쑤? 잘했다. 야 이놈아, 아, 너는 제비다리 하나 분지러 가고 이런 큰 부자가 되었는데 나는 이 동네 제비들을 그냥 수백 마리 잡아다가 고쳐주면 엉만 부자가 될 거 아니야. 나 간다. 이미 음동산은 한겨울에 제비가 없습니다요. 그러면은 비둘기는 안 되고?
아니 비둘기는 당연히 안 되지라옹. 병아리 새끼는? 아니 병아리 새끼는 키운 다음에 치킨에 먹어야지요. 옳소. 춘삼월만 와봐라. 내가 이 동네 제비들이 그냥 다 뒤질러서 그냥. 근데 홍부야. 예. 이거 무엇이냐? 예, 이것이 화초장이옵시다. 화초장? 예. 이 안에 뭐 들었냐? 은근부하가 찼지요. 은근부하가 찼어. 이거 나 보라. 안 그래도 형님들이라고 딱 목 지어뒀습니다. 아이고 이거 봐, 지가 아이고 지가 이거. 야 이거 봐. 예. 내가 너는 얼쑤. 아 그리고 네 것은 내 것이고. 아 그럼요. 내 것은 그냥 내 것이고. 그리고 가령 내가 죽을 때가 있으면은 동생이 가서 대신 죽고. 아, 예. 동생이 죽을 때가 있으면 그냥 네가 죽어. 예. 그것은 왜 그러느냐? 나는 이 지방 장손이라 이 선영을 모셔야 한다 이 말이여. 아, 그러니 이건 나 돌아. 아, 예 형님 가져가시지요. 어, 예 그래. 지금 가고 가면 돼. 지금? 아 형님 오늘은 쉬었다 가시고 제가 내일 하인 시켜가지고 딱 목지어 보내겠습니다. 들은 놈. 아니 내가 가고 들면 여기 안에 있는 금은 와 싹 빼고 빈 괴짝만 보내. 아니요. 아니 내에서 하는 무려 튼튼지라. 예. 내가 너보다 키는 작아도 힘은 좋아. 얼씨구. 내가 이것을 짊어지고 가다가 빈대가 되더라도 예. 짊어지고 갈란다. 예, 가져가시죠 형님. 돌려. 얼씨구다. 좀 무겁습니다. 무거워도 들어. 키크면 싱겁다 가더니. 아야 잘 쏘라. 자꾸 벗겨지네요 아주. 형님, 이야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야 이거 만든. 아주 순탄이 됐습니다. 이야 자 내가 이것을 짊어지고 가다가 빈대가 되더라도 내가 친구가 짊어지고 가야. 아이고 지금 이 참 있는 것들이 더다고 자자자자 이것이 달도 이놈아. 예 형님 빠르지 않아야 합니다. 자자자 은근부와 가족 듣는 것다 얼쑤 다 들었습니다. 다시 민호라 민호. 야 이놈아, 아이고, 너 지금 미냐 잡아당기냐? 아 밀고 있죠 형님. 자 밀어. 예. 자. 야 이거, 아이고. 이거 뭐 가득 들었는데? 야, 그나저나. 시작했어요. 아이, 그건 그러고 말이야. 예. 똥질 있는갑다. 거기서 막 새냄이 난다. 납니다. 아유 새냄이 납니다요. 자, 아무튼 내가 이거 짊어지고 갈란다. 예. 잘 있어라. 예. 내가 조심히 가시어요. 어, 조심히 살펴가시고요. 그래. 그리고 자주 오시. 어, 자주 못 와. 자주 오다. 나도 바빠. 입놀도 많고 바쁘지. 자주는 못 오고 달이 크면은 31번. 예. 적으면 30번씩 올 테니까 아. 그때마다 이거 하나씩 돌아. 아 예. 형님 알겠습니다. 어서. 예. 어서. 황장이 맞느냐 너. 아이 그 노구가 많다 이놈아. 얼씨구. 아, 그나저나 이것이 화초장이라겠지. 그래. 내가 까먹을까 봐서 한번 외우면서 가야 되겠다. 뭐?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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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초장 하나를 얻었나?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나? 그놈.
잘 걸었다. 대장부 한 번 걸음에 화춘장이 하나가 이건